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요즘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조울증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난 한 주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던 글로벌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는 또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 또 급제동이 걸리면서 외환시장이나 원자재 시장도 지금 상당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리더 1부에서는 시장의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 어디까지 믿을 만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수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연준,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중국의 충격적인 PMI 지표 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잠시 멈춘 강달러인지 달러 강세가 완전히 이제 끝난 것인지 환율 전망도 곁들여 보겠습니다. 아, 박사님 진짜 지금 시장 흐름 보시니까 장난 아니죠? 네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 롤러코스터 장세다 라고 계속해서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 떨어질 때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의 폭락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상승장에서도 어제 보면 이제 뉴욕 증시들 살펴보면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폭의 상승을 보였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죠? 네,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내리시기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한참 전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다우지수 300포인트, 400포인트 같으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의학 소리가 나왔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레벨 자체가 높아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두 배는 되는 한 800포인트 여사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800포인트 떨어지는 거가 이제 워낙 또 자주 단기간에 자주 나타나다 네. 보니까 800포인트가 떨어질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800포인트가 오를 때도 있고. 어제는 1293포인트입니다. 네네. 다우가. 거의 1300포인트 오르다시피 했는데. 네. 이게 진짜 조금 방송에 적합치 않습니다만 네, 난리 부르세요. 네. 10년에 한번 구경하기도 어려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주간 이 코로나19의 이제 전 세계적인 확산, 이른바 팬데믹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계속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달리는데 우선 이 배경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제 급락 이후에 보통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그렇죠.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네. 지난주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뉴욕 증시, 네. 유럽 증시 마찬가지인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무려 12%가 하락을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이후 최대의 주간 하락폭을 기록을 한 거였거든요. 일주일에 그렇죠. 12% 하락한 거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 장세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왔고요. 네. 다우존스뿐만 아니라 S&P 500도 마찬가지죠. 500 지수도 11.5%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폭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유럽 쪽으로 눈을 옮겨 보면 유로스톡스 지수도 일주일 동안 거의 12%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의 대규모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보통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대규모로 시장이 공포감에 패닉이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서 떨어지는 순간에도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한두 번 정도는 한 사흘 내지는 나흘 정도 떨어지게 되면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다만 물론 이제 어제 뉴욕 증시에서 나타난 그런 이제 수준 그리고 어제와 오늘 우리나라 증시, 서울 증시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상승폭들을 살펴보면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조금 저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반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당연히 중앙은행의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이 이제 네, 바뀔 네. 거다. 여기에 대한 경기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뉴욕 쪽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미국 연준은 이제 사실 이게 1월 달부터 시작된 사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1월 달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괜찮다. 미국 경제가 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상 예. 적극적으로 통화 기준금리를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스탠스를 일관되게 유지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12% 정도 이제 폭락을 해버리니까 결국 연준도 그냥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 완전히 이제 스탠스를 바꾸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뭐 이런 평가들이 이제 지배적으로 시장의 거의 컨센서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이제 그런 공포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조금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상승 이제 반등의 원인을 조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순서로 따져보자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날도 장중에 다우가 1000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었는데 장 마감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연준에서 제롬 파월 의장 명의로 짧은 예, 성명서를 냈죠. 좌우지간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그 이른바 금리 낮추기 전에 흔히 내놓는 구두선언 같은 그렇죠.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우르르 다 달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어제이 나왔죠. 네. 미국 연준이 그렇게 한번 먼저 쉽게 말하면 이제 치고 나가니까 다들 이제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보조를 맞춰서 사실 이 정도의 그 위기 상황에서는 특정 국가 물론 미국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인 건 분명합니다만 미국 혼자만의 그런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를 보이는 것보다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러한 통화 정책 변화에 공조를 맞춰주는 것 보조를 맞춰주게 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일본은행은 이미 기준금리가 제로 퍼센트죠. 이제 뭐 더 이상 낮출 것도 없습니다만 예, 대신에 예. 이제 그 추가적으로 국채 매입을 더 이제 많이 하겠다 일시적으로. 예. 그 다음에 ETF 같은 그런 이제 상품들도 우리가 매입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시장이 BOJ 이제 일본은행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그런 의지가 분명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뭐 이런 흐름에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이제 전 세계 주요국들이 다 동참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투자 심리의 안정에 있어서 특히 이 투자라는 것도 결국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잖아요. 투자 예. 심리의 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기의 위축 가능성 뭐 충분히 이거는 합리적인 예. 예. 그 합리적인 예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데 거에 대한 조금 다시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를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아니 이 뭐야 사라 저 뭡니까 그냥 영화에 비유하자 할 것 같으면은 옛날에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그 더 테리 시리즈에서는 내 이거 몇 발 남았게 이런 거 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범인하고 한 발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이런 것까지도 했는데 지금 어제 다 나왔어요. 구르다 나왔죠. BOJ.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영란은행이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재무부 하고 다 하고 있고 그거 한다 했고 20일 라가르드 총재도 뉴욕 장 마감하고 나서 라가르드 총재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존재감을 한번 드러냈고 그렇습니다. IMF 총재, 월드뱅크 총재 다 한마디씩 해버리고 자 오늘은 또 이제 G7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들까지 다 가세해가지고 화상으로 이제 또 한번 또 모여가지고 또 이제 뻔뻔질할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국제적 공조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시장이 패닉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 전에 그래서 뭐 저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 바이트만이 한 말이 그겁니다. 지금 금리 낮추면은 지금 외출 안 하고 지금 그거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갖다가 하게 시작할까? 같은 논리로
금리 낮춰주면은 지금 이 글로벌 공급망에 지금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실물 생산 라인이 재가동이 빨리 되고 이쪽이 즉 그동안에 금융위기 이후에 만병통치약처럼 들고 나온 이 통화 완화 정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번 사태에도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박사님은? 일단 금리 정책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 이해하실 필요성이 그렇겠죠. 있죠. 네. 금리 정책, 기준금리 인하가 절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 안정, 투자 심리 이렇게 공포심을 우리가 이 정도의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투자 심리를 환기시키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느냐 내지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라져서 모두들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이런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의 집행이라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의 저하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충분히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현재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소비 심리의 위축을 근원적으로 차단 내지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올해 예를 들자면 지금 1% 정도의 글로벌 경기 성장률 저하가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네.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성장률이 떨어지는 폭을 약간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1%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 정도는 어렵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장이 그냥 뭐 힘 받아가지고 쭉쭉쭉 가서 이번 폭락 장세 이전 레벨까지 회복해버리면 그때 가서는 금리 안 내려도 되겠습니다. 슬그머니 또 넘어가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이제 크게 지금 자극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자생적으로 아, 이 정도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큰 폭의 주가 폭락으로 이렇게 반응할 상황이 아니다. 어차피 코로나라는 것이 단기적인 그런 충격 요소 이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전에 메르스 사태 그리고 2003년에 사스 사태랑을 비교를 해보면 그때를 조금 회상을 네. 해보면 결국은 이런 충격이라는 것이 물론 충격은 실물 경제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사스 때도 그랬고요. 메르스도 네. 그랬고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0.2% 내지 0.3% 많게는 0.5%까지도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충격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이 충격이 장기간 이어지는 충격이 아니라 그 질병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제 개인들 그 경제 주체들이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게 되고요. 다시 소비 활동을 시작하고 생산 활동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전에 사스 사태나 메르스 사태보다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충격조차도 결국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그런 이제 단기적인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또 이제 1년 내지는 2년 이렇게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현재의 이제 의학계에서 나오는 그런 예상들을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번 이 급락을 지난주에 있었던 급락을 보면서 버블 붕괴까지라고는 생각 안 하시는군요. 뭐 아직까지 우리가 버블이었다 아니었다 뭐 버블이 터졌다 말았다 이거 진단하기에는 뭐 좀 이르기도 하고 한참 지나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러면 그 이전이 그럼 버블의 단계에 있었느냐라는 네.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국내 증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야 뭐 버블이야 버블의 단계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 카푸치노 위에 있는 그 정도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네. 시장 참가자들 여기에는 네. 동의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은 한국 시장을 놓고 봐서는 버블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물론
미국 시장, 뉴욕 시장은 한국 우리 시장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해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일부 존재는 했습니다만 예. 지금 10%, 15% 정도의 가격 조정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조금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표 한번 따져보죠. 지난 토요일 날 나왔던 중국 PMI 지표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2월 중국 제조업 PMI 지수 살펴보면 네. 40.3으로 이제 발표가 됐었거든요. 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안 좋게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2008년도 직후에 중국의 PMI 지수 발표 나왔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40.9였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느끼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이 수치는 어디? 차이싱크입니까? 네, 차이싱크입니다. 차이싱크. 아, 차이싱크는 그래도 저기 뭐야 중국 저 통계국보다는 좋게 나왔네요. 절대 숫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안 좋았다. 네, 이런 네. 평가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응들이 아, 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를 지금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져왔던 충격 지금 이제 이미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서 네. 많이 이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충격이랑 지금의 충격을 비교를 하면 지금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약간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현재 모든 것이 다 얼어붙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정도의 충격이 그 구조적인 충격 지금 이거는 이제 전염병으로 인한 충격이고 이 전염병이 네. 예를 들자면 1년, 2년 이렇게 갈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판단을 해본다면 네. 따라서 지금 이제 투자 심리 내지는 생산 활동과 관련된 그런 심리들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이런 이제 우려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사실 이 PMI라는 것 들이 이제 과거 이제 현재까지 생산 활동에 대한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과거를 조금 이렇게 돌이켜 보는 그런 지표의 성격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래의 생산 활동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구매 활동을 하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이 되었었고 네. 그리고 아마 가장 먼저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이제 이제 얘기도 있듯이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일찍 확산이 되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코로나에서 이제 점차로 벗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주게 되면 다른 국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시행착오를 훨씬 더 줄이면서 적은 비용으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머지않아 이제 정점을 찍을 가능성들을 조금씩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예상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확산 추세나 어떤 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박사님 뭐 특별히 불만은 없으신 것 같네요. 확산 속도는 대단히 빠르다. 빠른데. 빠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확산 속도가 빠른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자면 뭐 중국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저는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산세를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중증에 계신 분들 사망으로 네. 이르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의료 행위들을 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2월 수출입 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전년비 이 수출 증가하는 이 헤드라인에 일단 저는 깜짝 놀랐는데 조금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양적인 네.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양적인 측면에서는 네네.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측면을 보면 상당히 우려할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당장에 이제 수치만 보면 네. 일단은 2월 수출은
전년, 그러니까 2019년 2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3개월 가까이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여왔었는데 이제 예. 2월 달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증가세가 왜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네. 필요성이 네. 있다라는 거죠. 예. 2월 수출. 지난해 2월은 사실은 설 연휴가 2월에 끼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올해는 설 연휴가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2월에 조업일수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손해본 게 별로,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업일수에서 손해를 본 부분이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월의 수출 증가는 이 조업일수의 증가에 전적으로 기인한 부분들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평균 수출, 이 증가를 하고 있느냐 감소를 하고 있느냐, 2월 전체 수출은 지난해 2월에 비해서 증가를 했지만 일평균 수출 규모를 보면 오히려 10%, 11% 정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일평균 수출이 20% 가까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수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양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평균 수출 같은 이런 이제 질적인 측면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뚜렷하게 감소세가 관찰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3월 달은 또다시 감소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일단 3월 것까지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달러 시스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네. 이 달러 인덱스가 100을 건드리나 싶던 게 지금 뭐 다시 또 97, 96대까지만 흘러내려 버렸는데 네네. 이게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걸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국제 외환 시장 흐름 한번 진단해 주신다면 일단 두 가지 요소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네네. 있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코로나의 안전 지역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제 위기감 네. 따라서 미국의 코로나가 급속하게 퍼지게 되면 미국도 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이제 달러 일부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발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 파월 의장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네.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 이 성명서의 의미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네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 성명이 발표라는 것이 보통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0.25% 인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더블샷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묶고 더블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묶고 0.25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지. 안 된다. 예. 그래서 더블샷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0.25%가 아니라 네. 0.5%를 인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평가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저 술독에 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갖다가 음미하면서 조금씩 마셔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질질 흘러가면서 바가지차로 퍼마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다. 사실 0.5%가 필요한 상황이면 사실 이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 사실 약간 좀 이례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반등세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도 아, 연준이 0.25%가 아니라 0.5%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러한 기대가 어디에 특히 많이 반영됐냐 하면 금리 선물 쪽에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페더럴 펀드에 대한 금리 선물 시장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사실 0.25%는 100%로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0.25%를 더 낮춘, 다시 말해서 0.5%를 한 번에 낮출 가능성까지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황 박사님하고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제 머릿속에는 이상한 어떤 비유만 떠오릅니다. 네네. 사실 앞서도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슨 문제만 터졌다, 무슨 사고만 터졌다, 조금이라도 네. 경제가 안 좋아지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항상 금리 빨리 낮춰주세요. 너무 또 여기에 금리에만 지금
지금 목을 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사실 이 약발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를 인하, 지금 미국은 1.5%에서 1.75% 금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네. 굉장히 높은 쪽에 있는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 지금 1.25%죠. 일본은 0%고 유럽 쪽으로 가도 0%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까지라고 네. 얘기하죠. 예측 금리. 네. 예, 지금 뭐 네. 실제로는 마이너스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네.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해서 그럼 과연 기업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가 살아날 것이냐? 여기도 사실은 별로 안 그럴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됨으로써 뭐 투자자 심리적인 면 당연히 뭐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시장의 유동성이 늘면서 자산 가격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뭐 이런 효과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럼 우리 환율은요. 우리 이 갈수록 이 점점 확인되는 게 이 1200원 위에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우리 환율이. 달러 환율이.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우려들은 많이 하십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여러 나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은 한국은 여전히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물론 성장률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국가로 여전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그래도 굉장히 유동성이 좋은 시장 위기에 대한 그래도 내성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사실 한국에 대한 신뢰는 견조한 편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성들은 있겠습니다만 1250원을 네.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고 지금 이게 원화가 어떤 추세적인 강세로 간다라고 보기도 조금 이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워낙 강세, 추세적인 강세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주식이 박스피듯이 환율도 박스권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김에 금도 살짝 한번 봐주시면 이게 네네. 꽤 올라갔다가 지금 1600불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시장의 가격 흐름만 가지고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네. 어느 정도는 지금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약간은 조금 이제 잦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위험 회피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위험 회피 단계는 지나서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격 움직임만 놓고 보면 이 정도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짧게. 그러면 박사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제일 큰 리스크 요인은요?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지는 않았고요. 아직 그 단계는 만약에 아닌데. 만약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단계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한 번 더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아직까지는 늦출 상황이 늦출 단계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미국에서의 확산 여부를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외신에서의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아주 휴지, 굉장히 큰 컴백 랠리라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돌아 안도렐리 뭐 이런 식이기도 한데 우선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탤 수 있는 말들은 지금 다 보태었고요. 그리고 단기 낙폭이 과대했던 만큼 지금 어떤 반등 속도나 폭도 상당한 그런 장세를 갖다가 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 굉장히 커진 시장 상황 하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우리 또 투자자분들에게 요구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황 박사님 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